자, 공급하면, 공급하면요, 분양한다, 분양한다. 같은 말입니다. 공급 분양 입주 같은 말입니다. 공급하면 분양한다. 자, 공급 분양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따로 성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성인 받습니다. 그런데 분양 성인, 공급 성인은요, 이제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 성인, 공급 성인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군 구청한테 분양 성인 받습니다. 근데 상가라 부르죠. 상가, 복리시설. 요 상가, 복리시설, 요것은요, 승인 받지 않고 상가는 분양할 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승인 받고 상가는 분양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시면, 보세요. 책에 딱 보시면, 저 그, 어딥니까? 1번이죠. 그 관로 2번에 1번입니다. 보시면. 근데 공공사업주체라는 말 그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관로 해가지고요. 공공주택건설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 분양 성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성인 뭐 신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 나올 땐 분양 성인 안 받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장 분양 성인 안 받습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할 때 마음대로 못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즉 우리가 안 배우지만 거기 법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공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란 규칙에 의해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조건을 다 부여합니다. 그게 따릅니다. 그래서 청약 순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 보시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에 따라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관한 가격을 따로 제시한다 라는 말을 보이죠. 요건 제가 따로 오른쪽에 설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딱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감 자재 목록표에서 02번 있습니다. 목록표 제출되어 있죠. 1번에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보시면 또 사업자가 국지, 토지 등 공공사업자일 때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경우를 말한다 해서 견본주택에 사용할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등을 적은 목록표를요 또 동시에 각 견본주택의 각 방식을 촬영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승인권한테 제출한다 이런 말 봅니다. 이 말 얘기입니다. 자, 이게요. 자,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견본주택입니다. 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요, 시공할 주택과 같은 어떤 내부 형태를 꾸민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부는 말고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설치할 각종 어떤 마감 자재라 부릅니다. 마감 자재 하면요, 이 벽지입니다. 벽지, 또 바닥재, 또 주방용구와 조명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벽바, 주조 이렇게 부를게요. 요것들에 관해서 목록표입니다. 목록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촬영한 각 방식을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요것을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을 할 때 보시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내부의 장식도 다 확인다 합니다.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로 2번은 통과하시고 3번 딱 보세요. 3번 중요합니다. 제출 받으면 시군 구청장 일정 시간 동안 이것을 보관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2년 이상 이것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요 인이 제출받은 요 시점부터 2년이 아닙니다.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벽지는요 입주할 때쯤 바랍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있죠. 바로 사용검사입니다. 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요 문장 중요하니까 확인하십시오. 제출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실제 벽지 등을 바르는 시점, 사용검사 입주할 때쯤 바랍니다. 그때 받는 검사,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마감자재 목록표가 나중에 실제는 제출했지만 업자가 없다. 또 물건이 안 나온다. 되게 풍기 현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풍기가 발생되었다. 라고 할 때는 이 목록표와 같은 질량 이상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한테 동의받는다. 받을 필요 없어요.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되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목록표 외에도 가전제품, 가구 등 참 많은 것이 좋은 곳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따로 가격표를 제시해서 이것은 선택이다, 사야 된다 이렇게 알려라. 이 내용이 왼쪽 밑에 있는 이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벽바, 주조, 외야, 기타, 가구나 가전제품은 800만원,
700만 원, 300만 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아까 저희가 공공사업자는 분양 승인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않지만 마감자재 목록표는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53페이지에 그 1번에 보시면 다시 관료 안에 보시면 사업자가 공공사업 주체일 때는요 모집 승인은 받지 않지만 견본 주택을 설치할 때는 같이 제출은 같이 하게 되어 있다란 말이 거기에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닙니다. 그냥 뭐 시공과 같이 해라 이런 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04번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공급자 우리 사업 주체 공급 주체들이 분양하기 전부터 모집 분양하기 전부터 이제 사전 제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급자들이 분양치고 난 이후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은요 분양치기 전부터 이런 식의 책임이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책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자 사업자들이 분양치기 전부터 견본을 설치할 때부터 이런 막대한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책임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지울게요. 자 우리 분양 승인 받습니다. 봤는데요 분양 치고 난 이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거기에 나오는 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04번입니다 사업자는 이제 저당권 등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여기는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보니까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 마감 자재 목록표의 제출 이것을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설할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뭐 사용권 또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80% 등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요 모집 승인 받을 때는요 사업자는 건설 말고 분양 칠 때는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모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요 대지에 붙어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입니다. 잡등기 전부 다 말소를 해야 승인 내어준다랍니다. 요 상태는요 계속 쭉 유지해야 될 유지의 의무란 것이 또 발생을 합니다. 요 의무는요 뭐냐 중간에 모집하고 난 이후에 타등기 설정을 했다 이거 안된다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처분했다 팔아먹는다 땅 팔아먹는다 이것도 금지다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행위 팔아먹었습니다 타등기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는 어떤 법의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외부에 공시해서 알린다랍니다. 알린다. 이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 방법이 뭐냐 공시 방법은요 부기 등기를 설정해서 요걸 외부에 공시해서 알린답니다. 그래서 대지는 처음부터 확보해서 들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요 요 등기 설정해서 와야 됩니다. 뭐냐 이 대지는요 입주자 모집이 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거 하면 무효됩니다 라고 경고하는 등기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시부터 해서 들고 와야 된답니다. 또 주택 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요 승인 신청 시부터 요 등기를 해서 와야 승인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그 다음에 주택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죠. 한참 뒤에 완성입니다.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주택은요 소유 그 사업 주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보존 등기 할 때 이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도 팔아먹었다 무효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유지업은요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쭉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이때는 유지 심사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자 다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치고 나서 이전이죠. 이전. 그래서 소유권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게 뭐냐면요 실제는요 잔금을 다 지급하면 이전 등기를 딱 해줍니다.
이 말이 보시면 사전에 통지해 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열쇠 주는 날, 잠금 내면 열쇠 줍니다. 이때까지 이 준비를 잠금을 뭡니까? 이때까지 잠금 준비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날 이후, 요날 이후 60일까지 타등기하지 못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 사이에 팔아먹었다 무효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는요, 실제는 타등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아파트 중도금 담보 대출 할 때 이걸 말수하고 타등기 다 합니다. 실제는. 그래서 예외가 있다. 뭐냐? 입주자들의 입주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위해서 한다. 이건 뭡니까? 중도금 담보 대출 할 때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파산, 망했습니다. 망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변경되어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이 필요할 때 타등기 실체는 합니다. 여기가 있다 할지라도 원칙은 이렇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다. 이 문장이 중요하고요. 이때 부기등한 시기는 언제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04번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판서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57페이지에 또 갈로 4번에 신탁 있죠. 신탁. 신탁은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57페이지에 05번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붙는 책임입니다. 책임이 어떠요? 그래서 사업자가 분양 처리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 입주했어요. 그래서 요 공급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용 검사 받았습니다. 사용 검사. 사용 검사를 딱 받고 실제 다 단지에 입주해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입주하고 난 이후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종전에 해당 그 대지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어떤 이유 때문에 회복을 딱 했습니다. 어떤 실제 원주인들이 땅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입주 다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진 이 땅이 마치 아주 규모가 크면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규모가 마치 전체 대지에서 5% 미만밖에 안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은요, 입주하고 난 이후에 소유자 분들이 요 땅에 대해서 파세요. 이렇게 거래 시가입니다. 시가로 매도하세요. 라고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요 권리는요, 회복되어진 이때부터 2년 안에 요 어사표지를 송달을 해야 된다랍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통해서 하고자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면 발생한 모든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원사업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사업자가 망했다 그럼 보증사한테 구상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 대지 소유자들 중에서 5% 미만의 토지가 회복했다 할 때 그때부터 2년에 매도 청구서를 송달해서 다시 재매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상이니까 57페이지에 05갈로 5분에 있는 상 다음 페이지 이어서 간단한 상이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공급받는 자들의 업무입니다. 공급받는 자들의 업무 해서 이것은 이제 분양하는 자가 아니고 공급하는 자, 입주자들한테 지켜질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부터 해서 뒷부분들은요.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공급받는 자들의 업무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하는 자, 분양하는 자들의 업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급받는 자, 입주자들한테 붙이는 책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공급받는 자들의 업무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입주자분들, 공급받는 자들, 입주자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당첨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당첨 선정이 되지만 큰 어떤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정되기 전부터도 아주 많은 불법을 자행을 합니다. 선정되고 나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투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뭐 전매한다 이 말입니다. 당첨되기 전에 그 내용을 딱 보시면 주택공급지일서 교란시키는 행위 금지란 말로 딱 나옵니다. 그 말은요, 다시 보시면 남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 지위, 요 지위 양도하지 마세요. 양도 금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01번은 필요 없습니다. 02번 딱 보세요. 59페이지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누구든지 이 부에 따라서 건설 등 특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의 정서 지위 등을 양도 양수 알선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양도, 양수, 매도, 무슨 정여, 또 무슨 뭐 광고, 뭐 또 홍보, 또 무슨가 유도, 전부 다 몽땅 금지입니다. 몽땅 금지. 그래서 요 지가 무엇이냐가 첫 번째 중요한 쟁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 보시면 밑에 1, 2, 3, 4번 기억년 있죠. 요 5개 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주택 조합은 지위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보시면 앞으로 배우십니다. 주택 상환사채 이것도 우선 양도금지지위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입주자 저축통장이죠. 저축정서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네 번째 보시면 시군구축에서 발행해준 무허가나 철거민 등 증명서 이것도 공공임대 등에 우선 입주권 줍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대책자 지위, 이주대책자 지위 이것도 우선 지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5개 지위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원 지위, 상환사채, 저축정서, 무허가 증명서, 이주대책자 지위 다 포함됩니다. 이것들 양도, 매도, 알선, 유도, 광고, 홍보 전부 다 금지입니다. 그런데 요 지위라 할지라도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돈이 없다, 마켓 돈을 빌린다 등의 담보 설정, 즉 저당권 설정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저당 외에는 일체 이전 양도 금지, 알선 유도 금지 전부 금지입니다. 금지. 그런데 불구하고도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면요, 했던 요 지위들 전부 다 무효 처리를 한다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지위 이전되어서 계약만 됐다. 그 매전 계약들 전부 다 취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또 입주했다. 입주하신 분한테 나가세요. 이렇게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사업 주체에서 공탁 걸고 강제 다시 회수, 취득해서 뺏어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입주 퇴거, 또 사업자의 강제 취득 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뿐 아니고 뻔하세요. 해서요, 10년까지 앞으로 새 아파트의 입주 자격 제한, 재당첨을 또 안 되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전과범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처분 또는요, 또는 3천만 원까지의 벌금 처분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하면 단속 띄우면 엄청나게 많은 전과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지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59페이지 60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보시 마십시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나옵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입주자한테 주어지는 책임, 전매 여러분 아시죠? 피 받고 부담금 판다, 부담금 판다, 부담금 팔지 마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부담금. 근데 전매는요, 전매는 영구의 전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만 전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매는요 이쪽은 금지지만 이쪽은요 전매 금지가 아니고 전매를 제한한다, 전매 제한한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전매 금지 이걸 딱 띄우면요 투기 못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이걸 합니다. 이건요, 이건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제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딱 했습니다. 10년입니다. 요 10년요, 당첨되고 나서 주택 분양 계약,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 하는데 0에서 조금 더 단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전매 제한, 왼편 밑에 보시면 전매 제한받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61페이지까지 3번, 4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곧 뒤에 배우십니다. 투기과열지구 여기서 당첨된 자의 지위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신설되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에서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해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수도권인 그 민간택지 자 민간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민간택지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도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전매 제한 발생한다 이죠. 근데 전매 제한되는 기간이 또 다 틀려 전매 제한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를 안 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이런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외워라. 모조입니다. 전부 다 수학식 공식입니다.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와요. 대신 앞에 살짝 넘어가 보시면 다시 6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건 좀 보십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라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죠. 공통상 그래서 제한 기간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여서 최초로 주택 공급 체결 가능한 날부터 이제 제한 기간 카운트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제한 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가장 긴 기간 중요한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위축 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을 지킨다. 이 세 가지만 체크를 딱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2번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어떤 전매 제한 기간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해서 보시면 이때 있죠. 선정된 자의 지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근데 이것이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요것만 체크를 다 해주세요. 투기갈줄은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자기가 등기치고 세금 낼 때까지 전매 못한다. 그것이 5년 넘을 수 없다. 이것만 딱 체크를 해놓으세요. 딴 거 기타 이제 사항들이 아주 복잡한데 복잡한 그 사항들은요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못 나옵니다. 계속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규를 볼 때는 말입니다. 법은 계속 바뀌니까 항상 우리 시험 시행 공고일이니 그 시험 시행 공고를 보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기간들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근데 64페이지에 가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전매 제한의 특례에서 64페이지에 괄호 3번 보세요. 요 기간 내에 있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에서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다른 광역시 또는 요 각종 어떤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수도권 내에서 움직인다 요 내에서 움직인다 할 때는 전매를 하지 못한다. 예외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유학 등 체류한다 할 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다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 갈 때 전매할 때는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갈 때 전매할 수 있지 일부만 간다 일부 남다 전매하지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요 국가 등 채무불이행 때문에 보시면 뭐 경매 처분 또는요 우선 공매 처분 당한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주 대책자 지위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입주를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매할 때는 시군구의 확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둘 다 배우자 부인 또는 남편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 앞으로 헤어진다 이혼할 때 이혼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 정여할 때는 일부만 할 수 있다. 정여는 일부, 이거는 몽땅 다 주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7개 사항을 또 봐주시고요. 그 밑에 또 4번 보시면 전매주택이라 할지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오른편에 제한리 엎으시면 자 전매 제한되고 있는 주택임을 부기 등기하고 있고 여러분 등기부 떼보시면 다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그 오른편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신고 보상금 시도에서 전매 제한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에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딴 거는 몽땅 적히고 넘어가십시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넘어가시고 66페이지부터는 공급 정책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